안녕하세요. 한비시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랑고 방송에서는, 제가 안전가옥선까지 가보겠는데요. 오늘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해소하는군요. 우선 물을 먹겠습니다. 근데 어제 접속을 끊었는데 죽어있지 않네요. 여기에 가만히 있었을 텐데 죽지가 않았어요. 물을 많이 떠가는 게 좋겠죠? 이제 물을 떠갑니다. 물을 떠갔고요. 이제 안내를 한번 들어볼까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피하라는 견이 안내를 할 거라네요. 이제 동쪽으로 뭐죠? 안내를 하죠. 아, 뗏목이 있을 때까지 가면 된다는 거죠? 돌멩이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레벨 올랐네요. 그러면 뭐 작살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작합니다, 칼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이네요. 이걸로는 뭐 아직 못하나 봐요. 뗏목이 어딨죠? 근처에 뗏목이 있다고 했는데 뗏목을 찾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번 자취해봅니다. 나뭇가지도 채취하고요. 뭔가 쓰임새가 있겠죠? 열심히 채취를 해봅니다. 눌러보라는데요? 제작. 네. 돌라를 제작합니다. 레벨업 됐네요. 나뭇가지를 엄청 두껍습니다. 다시 덩굴이 또 있나봐요. 피치를 먹으면 좀 휴식이 되나요? 가방에 대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쳤네요. 부탁불을 터치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합니다. 어? 부닥불에서 쉬면 피로가 풀린다는데 엄청 미인이네요. 놀라서 막 달려가는데 오래 가려면 오래 쉬어야 해. 어때? 편안해졌어? 두랑고에서 늘 미소를 지어줘. 스마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어, 인사를 못했네. 어디 가버리셨어요? 하여튼 여기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웠네요. 휴식을 했고, 또 가볼까요? 사람들하고 말을 나눠볼까요? 말이 안 나눠지네요. 가보겠습니다.
저도 말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다들 그냥 NPC인가봐요? 땜목이다. 마음에 드나요? 워프가 한 방 갈겨도 개척자는 다시 일어나죠. 뗏목을 완성하면 이 섬을 통나무 갈대절기. 통나무랑 갈대절기를 가져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물어갈 걸 그랬어요. 갈대. 음악이 어떨 정도 자죠. 통나무를 하려면 작업용 도끼나 톱 이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작을 해보죠. 제작. 그럼 통나무질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안 됐네요. 도끼, 톱. 돌라를 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돌라를 제작합니다. 이건 무슨 기로는 이걸로는 안 되는데 자꾸 이걸 만들고 있네요. 통나무. 한번 갖다 줘야겠네요. 가방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아들을 잃으셨나봐요. 마음이 아픕니다. 계란을 넣습니다. 통나무가 4개와 더 필요하네요. 더 고아로 가볼까요? 통나무로 가면 되죠. 15니까 5개 가져가죠.
가득 찼으니까. 다시. 이 성우분, 결혼하신 성우분이시죠? 네, 다 넣었네요. 안정과 옥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